오늘은 명동을 보면서 만들게 됐는데 명동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있는데 막상 한국인들은 잘 안 가는 곳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외국인들이 정보가 없어서 저런가? 외국인도 현지인이 추천하는 여행을 잘 하고 싶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 한국인이 직접 추천하는 한국의 관광지? 또는 뭐 여행지 아니면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곳? 그런 데를 추천하면 재밌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제가 외국에서 이런 장소를 가보고 싶다. 근데 현지인 아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추천을 받지? 라고 고민을 했던 점들을 많이 오픈을 할 것 같아요. 실제로 현지인을 알기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랩벨 안에서 수많은 현지인들이 올린 영상으로 진짜로 현지인은 이런 삶을 살고 현지인이 추천하는 여행지는 이런 데구나. 내가 현지인의 삶을 느끼고 싶으면 이런 데 가면 되겠다. 라는 거를 기획할 수 있게끔, 여행 계획을 짤 수 있게끔 하는 플랫폼이 되는 게 최종의 목적입니다. 맵은 맵이랑 테이블을 섞은 거예요. 그래서 여행 갈 때 이제 지도를 피는 사람을 형상화해가지고 섞은 그냥 귀엽게 한 이름입니다. 가장 많은 세계인들이 보고 있는 채널이 유튜브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추천하는 또 다른 친구들이 추천하는 그런 영상을 봤으면 해서 유튜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은 화요일 목요일 업로드 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